그 다음에 고토 샬커를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 학자다. 그는 여기 마우루스에서 자, 이게 마우루스는 나중에 좀 설명이 나옵니다. 마인츠 종교회에 참석하여 대수도 원장으로부터 강요된 직임에서 자유하게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코르바르고 무슨 말이냐면은 수도사는 항수도사는 그 수도원에 평생 지내야 되는데 너는 떠나도 된다. 이런 자유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트샬크는 그 수도원에서 이제 자기가 자유를 이제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라타람누스를 이 라타람누스가 바로 우리가 지금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성찬론에 있어서 상진설 또는 기념설을 주장한 쩌빙글리. 쩌빙글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쩌빙글리는 나중에 나오는 이제 에류지나하고 이제 같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화체설을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체설을 반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격이 상당히 유사하죠. 이중여중론을 주장하는 고토샬크와 그 다음에 화체설과 같은 것을 반대하는 이 두 사람 친구입니다. 같은 친구. 이들은 이곳에서 이제 이로 가서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접하게 된다. 그의 예정론에 심취하게 된 것이다. 누가? 라타람누스가. 예정론을 딱 배우고 나니까 이 성찬론에 있어도 개념이 달라져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좀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성찬론에 대한 개념이 정확해지면 예정론에 대한 것도 해결이 되는구나. 바꾸어서 예정론에 대한 정통의 신앙을 갖게 되면 성찬론에 대한 개념도 갖는구나. 이렇게 빨리 착안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통, 그래서 아서 제가 처음에 했던 말이, 아니, 예정론에 대해서는 뭐 아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나는 잘 모르겠으나 한국교회가 성찬론에 대해서는 무지하지 않느냐. 별로 뭐, 그리고 무관심. 이 말은 예정론에 대한 신앙이 희미하거나 없거나 무시하거나 안 믿는다거나 그 중에 하나겠죠. 예를 들어서 자유신학을 갖고 있는 자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적어도 자유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봅시다. 그 사람들이 성찬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예정론을 신봉하고 있는지 자유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성찬에 대해서 얼마나 비중 있게 자신의 신앙을 거기에 투입하고 있는지 그러면 의심해 보셔야 돼요. 너는 예정론에 대해서도 희미하겠구나. 이렇게 빨리 착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고수한다고 사람들이 하지만 성찬론은 그러면 네가 그러면 성찬론을 그렇게 중요하게 안 한다는 것은 성찬식, 성찬 어쨌든 너는 예정론에 대해서 한번 찔러봐야 된다. 팍 찔러보면 답이 나옵니다. 너는 개혁신앙은 아니구나 하고 답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갑니다. 감독의 인준 없이 고토샬크는 사제가 된다. 그러니까 수도사에서 사제가 되어버린 거죠. 아까 여기서 자유했다 그랬잖아요. 이탈리아로 가서 자신의 이중 예정론을 전파했습니다. 고토샬크는 마인츠 종교회에 소단되어 설명을 하게 되어졌지만 앞서 말씀드린 힌크마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받게 됩니다. 그리고 너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뭐 쉽게 말하면서 그냥 죽으러 앉아 있어. 그냥 돌아다니면서 님 말하지 말고 그냥 딱 그 너 본래 너 수도사였잖아. 그러니까 너 돌아다니면서 이중 예정론 말하지 말고 네 알고 있는 거 선포하지 말고 그냥 기도원에 딱 박혀가지고 죽을 자 이런 식으로 힌크마가 그를 강압을 해버립니다. 고토샬크는 이제 여기에 종교회의 데머리샤를 데머리샤를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에
이제 샤르마뉴, 그다음에 경건한 루이, 그다음에 샤를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셋째 세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에 종교회의를 했는데, 아하, 예정론이 맞네. 이렇게 이제 그 종교회의를 할 때 고트샬크가 주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이단자와 대중을 어지럽게 하는 자로 결국은 이단으로 채찍을 맞고 모든 책자가 불태워지고 여기에 가서 평생 너 그 안에서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서 계속해서 이것을 알립니다. 이제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혁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책들을 씁니다. 저는 제가 근현대 교회에서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유신앙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과 개혁신앙을 하는 사람의 근본, 뭐 경건주의도 좋고 청교도도 좋습니다. 근본적인 차이를 겉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요, 책을 쓰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리트머스 종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책을 사랑하고 책을 좋아하고 책을 접하려고 그러고 책을 출판하려고 그렇게 물론 뭐 너무 난반사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겉으로 볼 때 외형으로 볼 때 드러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서구에 가보면 책은 옛날 책 신학에서 공부하는 그 옛날 그 발해진 색깔 발해진 책만 있고 이 사람들은 어쨌든 바로게 좀 알려고 투자를 하면서 그거 다 팔면은 그 뭐 그 엿장수 마음대로 파는 거지만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거지만 어쨌든 하려고 딱 겉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쪽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은 지나치게 책을 좋아할 만큼 사랑합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책을 안 읽습니다. 이 애들은. 많이 읽는다면 좀 너무하고 책을 사랑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책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개혁신앙을 말하고 그 외에 모든 부류들은 책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 책들이 있는지. 주식이 어떻게 돈을 투자하면 돈을 떼돈 버는가 그런 것은 있겠지. 앉아가지고. 그래서 신앙의 서지. 이건 아주 겉으로 볼 때 아주 외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책을 써서 나타납니다. 이래서 그가 많은 사람에게 지지도 받았지만 여기 에류진화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성찬론에 있어서 이제 반대하게 되어지죠. 부터는 아무런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고트샬크는 자신의 신앙을 이제 절대 철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중예정론을 철회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의 이중예정론이 그렇던 것이 아니고 성경적이고 역사적임을 분명히 증명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중예정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택하셔서 하늘나라로 또 다른 자들을 택하셔서 지옥으로 보낸다는 것이다. 전자를 선택이라 그러고 후자를 유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중예정이다. 이러한 결정은 무오류하게 창세전에 정해졌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죄의 저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매우 복잡하게 된다. 예정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비로운 지혜와 의지 속에 정해졌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장에서 이게 3장은 이제 작정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작정에 관한 거거든요. 이제 4장이 섭리에 관한 건데 이 작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쭉 써놨습니다.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석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예정 안에 우리가 두 가지를 말할 때 선택과 그 다음에 유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작정이라는 말이. 칼빈은 작정과 예정은 바꾸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작정과 예정을 그렇게 분리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 특별히 말할 때는 예정. 작정이라는 것은 좀 포괄적이잖아요. 이 전체. 그래서 작정과 섭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정은 인간의 구원과 관련되었을 때 특별히 언급되어지는 거고, 작정은 전체 포괄적인 하나님의 플랜을 말하고, 여기서 이제 돌토리에이터에서는 이제 1장에서 우리가 선택과 유기를 이제 이야기할 때, 칼빈성이 1장 6항일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분은 제목을 뭐라고 시작하느냐면은 이 그 예정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디시전이다. 이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래. 하나님의 불변한 디시전이다. 결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칼빈이 선택이라는 말로 바꾸다가 이제 16장부터 이제 아주 15장, 16장부터 이제 유기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17장 이야기하고 18장 가서 이제 선택과 유기를 마무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3장을 참고하되 그 다음에 돌토레이터 1장을 참고를 해야 아하 이 예정론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인가를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가기, 그 다음에 이제 에르지나로 가기 전에 하나 더 언급을 하고 지금 예정에 넣는 이야기니까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예정론을 이해를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제가 돌토레이터 강의에서 제가 하는 말이 1장 2항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1장 2항이 해결이 되어야 돌토레이터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1장 2항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예정론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된 목자와 거짓된 목자를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있는 걸 판단하겠습니까? 많은 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이 있을 것인가 한번 물어봐라. 아니면 자신에게 물어봐도 돼요. 그 첫 번째의 질문은 삼위일체다. 이것이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심의하게 한다면 그의 신앙도 심의할 거다. 두 번째가 칭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칭의에 관한 것은 죄 용서를 받,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에 놓았던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은 예정론에 관한 이야기로 가는 겁니다. 이 세 신앙을 이렇게 거의 다 설명을 어떻게 명확하게, 명료하게, 정확하게, 적확하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거의 판단됩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규율입니다. 이거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 정도로 해도 아마 괜찮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정을 이해하려면, 선택과 유기를 이해하려면 어떤 마음의 전제를 가져야 되느냐면 영원성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개념이 설정이 안 되면 예정론은 절대 이해 안 됩니다. 절대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설명할 때 1권 10장에서 그리고 1권 13장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1항에서 1권 13장 1항에서 이 영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권 15장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권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분이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섭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면 예정에 대해서는 말 안 하죠, 칼빈이. 영원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섭리를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작정이니. 그래서 작정 섭리를 설명하고 끝나는데 그 내용은 바로 함축하면은 예정, 영원성과 관련 있는 것이고 섭리는 실제 우리의 시간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영원성에 대한 문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돌터레이터 1장 2항에서 해석, 간단한 겁니다. 이거 요한복음 3장 16절 뭐 해석해라면 다 해석 마음대로 합니다. 뭐 그 자체가 뭐 문제가 되는 거 없습니다. 근데 그 설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어떤 오늘 이 지금 이 제 강의를 처음 듣는 몇 분들은 계시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해설 부분을 제가 쓴 그 개혁신앙이다라는 책이나 그리고 1장 2항에 대한 설명인 돌터레이터나 이 부분을 탐독하셔서 정리를 꼭 하셔야 합니다. 안 하면 진리 못 풀어갑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이게. 얼마 전에 제 유튜브에 어느 분인지 저는 모릅니다만 그분이 교리를 공부하려고 이 책, 저 책을 다 하다가 이제 제 강의도 이렇게 들었대요. 그리고 제 책도 읽고 있대요. 그러면서 충격을 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삼위의 하나님, 세 위격의 하나님, 그리고 두 본성. 오늘 강의가 두 본성에 관한 것을 제가 여러분이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구분이라고 번역이 다 돼 있더라. 그런데 저는 구별이라는 말로 저는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사전 또 찾아보시고 이제 그러니까 본래 영어로 가야 되는데 칼빈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가보니 뭐야 이게? 세 위격의 하나님이 구분된다는 말이잖아. 이건 이단이잖아요. 근데 번역들을 다 그렇게 해놨더라. 굉장히 충격을 받은 그 글이에요. 근데 그 짧게 유튜브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립하셔야 됩니다. 신앙, 이상하게 정립하시지 말고 바르게 정립하지 않으면은 삼천포 갑니다. 그래서 영원성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 되면 예정론은 접근에 못 갑니다. 예정론 이야기하면서 영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일단 의심하셔야 됩니다.